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간단한 망원경이나 조건이 좋으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수성, 금성, 목성, 토성 같은 행성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윌리엄 허셜경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얼음처럼 푸른색을 띠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이 별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행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행성을 천왕성으로 알고 있는데 천왕성은 태양에서 지구보다 19배 이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천왕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84년이 걸릴 정도예요. 이 천문학자는 우주에서 이중성이나 성운과 같은 다른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1800년대 중반, 과학자들은 천왕성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천왕성의 궤도를 이상하게 잡아당기는 걸 발견했어요. 그들은 우주에 다른 행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수학을 이용해 행성의 위치를 예측했습니다. 마침내 1846년, 그들은 망원경으로 해왕성을 발견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희미했어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태양계의 어둠 속에 얼마나 많은 행성이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1800년대 중반 천문학자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수성이라는 작은 암석 행성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죠. 수성은 예상되는 궤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천문학자 중 한 명은 뛰어난 프랑스 과학자 우르뱅 르 베리에였습니다. 그는 태양계에는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행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 행성은 수성과 태양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거예요. 로마의 불의 신의 이름을 따서 벌칸이라고 명명한 이 가상의 행성은 표면이 엄청나게 뜨거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성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잠재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벌칸이 수성 궤도를 교란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흥분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벌칸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성에 대해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수성만큼 큰 행성을 놓쳤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그런 행성을 발견하지 않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수성의 궤도 안에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작은 행성이 존재할 희박한 가능성은 있었어요. 한 가설에 따르면 이 행성은 태양에서 약 21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기이한 궤도를 가진 행성이지만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은 약 46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는 벌칸이 그 거리의 절반 이하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벌칸이 존재한다면 19일 18시간마다 태양을 공전할 것이며 그 궤도는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의 궤도에 비해 약 12도 기울어져 있을 것이라는 이론이 이어졌어요.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에 있을 때의 벌칸은 해질녘에도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태양과 너무 가까웠습니다. 벌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일식 때나 일식이 태양 앞을 지나갈 때인데 이론에 따르면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라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행성이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달이 태양의 눈부신 빛을 가리는 개기일식 때만 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개기일식이 있을 때마다 태양을 바라보며 벌칸을 엿볼 수 있기를 바랬죠. 그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한 행성을 찾지 못했어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일식 중에 이 행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누구도 이를 확인하거나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벌칸 행성 이론은 더 나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 아시죠? 그는 중력이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행성이나 별과 같은 거대한 우주 물체의 존재로 인해 시공간이 휘어진 결과라고 주장했죠.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행성들이 태양계의 중심별을 향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상대성 이론으로 수성의 특이한 궤도 수성의 공전 궤도는 원형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힘이 수성을 잡아당겨서 약간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죠. 아인슈타인은 태양의 거대한 중력이 실제로 태양 주변의 시공간 구조를 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것이 수성의 궤도를 약간 변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계에서 이 이론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가장 그럴듯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수성의 이상한 궤도에 대한 보다 그럴듯한 설명이 나왔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벌칸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특히 수성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보기 힘든 행성이기 때문에 벌칸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실험하기 위해 개기일식을 관측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금성 때문이 아니라 수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의 주인공이 된 가상의 행성은 벌칸만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태양계 외곽에 신비한 행성이 숨어있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높아요. 아직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왕성 너머 어딘가에 소위 행성구 또는 행성 X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해왕성과 행성 X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슷합니다. 행성 X는 지구보다 10배 더 거대할 수 있으며 해왕성보다 태양에서 평균 20배 더 먼 길쭉한 모양으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1년은 지구에서의 만 년에서 2만 년 사이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해왕성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165년입니다. 해왕성 너머에서 이렇게 큰 물체가 움직인다면 카이퍼 벨트에 있는 작은 천체들의 특이한 궤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너머의 태양계 영역으로 해왕성이 공전하는 곳이에요. 카이퍼 벨트에는 소행성, 해성, 그리고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진 작은 천체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니비루라는 또 다른 가상의 행성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인기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니비루가 연말에 지구를 강타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어요.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지만 니비루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니비루에 대한 이야기는 1970년대에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이 그해져서 12번째 행성에서 니비루가 3600년 주기로 태양을 공전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이한 궤도를 가진 행성이 중력으로 태양계의 다른 행성을 방해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정말 지구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왔다면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했어요. 간단한 계산에 따르면 니비루는 가장 희미할 때 화성만큼 밝고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희미한 별보다 더 밝았을 거예요. 글쎄요, 앞으로 3500년 정도 지나면 운이 좋아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2011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니비루라고 생각했던 해성 일레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해성과 행성을 관찰해보면 다르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해성에는 가스 대기인 코마와 꼬리가 있고 행성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해성은 지구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사라졌어요. 남은 조각들은 앞으로 12,000년 동안 태양계 바깥으로 계속 이동해 갈 겁니다.